안녕하세요. 기초반에서 또 5주간 복음 편지를 강의하게 된 최수정 목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저도 현장에서 종종 받곤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바로 성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군사는요, 적군과 싸워야 됩니다.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적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또 크게 열라는 원단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만큼,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는 이 10번의 복음 편지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자, 여기도 이제 제목이 써 있지만 간단하게 복음 편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창기에 이 복음 편지는 낱장으로 프린트가 되어져서 많은 말씀 운동 현장 속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열과로 엮어지면서 이제 교재가 만들어졌고요. 수없이도 발행되면서 많은 현장 속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 만큼 전 세계로 선포되어야 할 이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 실제로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키조를 다지고 또 기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는 데 있어서 사실 복음 편지 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복음 편지는요 늘 제목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 질문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편지의 10가지 성경 구절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요 우리 인생의 중대한 10가지 질문에 최소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복음 편지,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우체부와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시작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각과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전달할 그 대상자의 영적 상태에 맞게 또 말씀을 우리가 뽑아서 또 적용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이 복음의 소식, 복음 편지를 말하는 말씀 운동이 확장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강의를 나가기 전에 우리 복음 편지 개요를 좀 감하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편지는 총 10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 2과는 바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온 인류가 숱하게 해온 질문 중에 하나죠. 왜 행복이 없을까? 그러나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답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정확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3, 4과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바로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 6과로 들어가면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신편을 다루고 있고요. 자, 7, 8과로 넘어가면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또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과에서 10과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바로 기도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한과 한가를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편지라는 큰 숲을 좀 먼저 보시고 그 열과의 흐름 속에서 이제 작은 나무를 보기 시작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 편지를 하면서 특히 복음 편지를 전도 대상자나 우리 새가족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영접을 빨리 시키려고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편지는요 1과부터 4과까지는 기본적인 영접 메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접이 만약에 안 돼 있다, 1과 했는데 영접이 안 돼 있다, 2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과 4과까지 좀 여유를 갖고 계속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극을 주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영접이 안 되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바로 내가 꼭 5과를 나가고 6과를 나가야 된다,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1과부터 4과까지 나갔다가 영접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생명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영접이 되어졌다는 전제 하에 이제 5과부터 10과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우리 삶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요 저는 전달하는 자의 미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읽어만 줘도 되고요, 또 상대방이 읽도록 미션을 줘도 좋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또 그 말씀을 준비하고 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토시까지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10과까지 쭉 가기 위해서는요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과의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편지는 성경 구절 10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출발인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메시지가 사실은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일단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많은 것을 알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고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고요, 때로는 한계를 가진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 강의 안에도 넣어드렸지만 제목 포럼을 넣어드렸거든요. 복음 편지 사실 이 그 원래 교재에 보면 사실 제목 포럼이나 뭐 실질적인 결론 기도문인 적용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임의로 넣어드린 것은 크게 내용, 원래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용으로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넣어드렸습니다. 전에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속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시대는 사람들이 척척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사실 제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우문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에게 너 행복하니? 뿌리 뽑힌 나무에게 너 행복하니? 라고 묻는 것과 같거든요. 사람들 자체는요 너무 모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갈급한지 내가 나를 모르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질문을 바꿨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온 인류가 숱하게 해온 질문 중에 하나죠. 원래 행복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보다는 고통이나 불행 가운데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친구 문제, 정신 문제, 학업 문제 뭐 끝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는 술로, 누구는 폭력으로 타락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독 문화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이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최종 목적도 분명히 행복이지만 그 행복을 찾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꼭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주는 만큼 더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점점 더 우리가 불행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줄 수 없는가? 그래서 오늘 본론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본론 부분에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것을요, 교회가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집 나가는 순간 고생 시작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원리,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조 원리를 보십시오. 당연히 물고기는요, 물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요, 당연히 땅 속에 있어야 되고요. 새는 세상에 갇힌 것보다 하늘에 있을 때,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겁니다. 이건 창조 원리거든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한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는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다.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듯이 생명의 원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조 원리는 바로 행복의 원리다. 물 떠난 물고기가 아무리 아름답게 생겨도 물 떠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불행 시작입니다. 땅속을 떠난 뿌리 뽑힌 나무, 아무리 좋은 양분을 주고요, 많은 보살핌을 받는다 하더라도 땅을 떠나는 순간 이 나무는요, 시들어갑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솔직히 이거는 불신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구원받은 기독신자를 하더라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이것이 사실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끝난 것입니다. 자,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범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3절 성경 구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를 원하냐? 원죄입니다. 원죄.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원죄입니다.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원래 갖고 태어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왜 나까지 죄인 취급을 하냐? 그리고 많은 기독신자들이 왜 끄떡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원죄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늘 대표성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성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서 승리를 하면 우리나라 한국이 승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언약의 체결자로 세우시고 바로 언약을 체결하시죠.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인류의 시조가 됐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우리가 바로 이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최씨 집안에 태어난 거 저의 선택 아닙니다. 제가 한국인이 되어지고 태어나고 또 황인종으로 태어난 거 이거는 제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내가 부인하고 싶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나 황인종 아니야. 나 한국인 아니야. 내가 부인한들 이거는 부인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원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문제는요 우리가 바로 아담의 족보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조상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요 영적인 이 조상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자,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보람과 균형이 무너져버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면증,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집착, 또 자기 생각에 잡혀서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패배 의식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규모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들은요. 이미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이 병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 연약한 부분에 질병이 일어나는 원리와 같고요. 내가 오늘 뭔가 스트레스 받고 밥을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더라, 얹혔더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고통이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모르냐? 이거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세상에 보이는 문제와 뭐가 다르냐? 이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문제.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문제.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꾸 할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 바로 사단이 던져준 부분이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미신에서 찾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TV를 보니까 연대 작곡가에 다니고 있는 24살 된 청년인데요, 천재 카네기 홀에서 실제로 연주도 했던 천재인데 이 청년이요 지금은 박수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020땡땡땡에서 그 친구의 번호와 함께 그 보살의 실질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신대를 받았던 과정들을 영상을 쭉 찍어서 홍보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16살 때부터 자기 눈에는요 이 할머니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상대방의 미래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을 포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미 박수무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고 이것이 정말 신이 정한 내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 신어머니랑 같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신과 종교를 찾지만 사실 그분들 역시 행복하지 않거든요.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는요.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방법, 학업, 공부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불행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불행이 시작됐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식을 지금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내 문제는 아담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다.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성 원리에 입각해서요.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그래서 내 문제를요. 그냥 표면적인 내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선악과 범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마치 물 떠난 물고기 상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영적 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요, 부모의 DNA를 담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DNA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담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족보, 영적 DNA가 그대로 유전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19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요.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행이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행 언제까지 될까요? 자,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가 시작을 알았다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 9절에도 그렇고요, 이 문제는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되어지되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가중되어지고 더 무거워진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어떤 특정 종교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이 늪이라는 비유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허우적될수록 더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 이 저주 상태는요, 앞으로 계속 더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심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문제가 시작됐구나, 이것만 깨달아져도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걸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겁니다. 이거는요, 뭐 사실 병원 간다고 이 진단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박사가 알겠습니까? 의사가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자,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 불행이 그럼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불행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같은 존재죠. 사단, 마귀. 자, 성경에서만이 이 영적인 실체를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대장, 쫄병이 누구입니까? 귀신이죠. 근데 실제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리고 전도 나왔으면 축복된 얘기, 좋은 얘기 해도 괜찮은데 왜 교회에서 와서 사단 얘기하냐? 왜 좋은 은혜 얘기 안 해주냐?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타교인들이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자, 21세기에 사단, 마귀, 귀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기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방을 소매치기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내가 봤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당할 뻔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가방을 제가 딱 움켜쥐는 바람에 그냥 그 오토바이 타고 소매치기를 했던 사람 그냥 가버렸거든요. 근데 지하철에서 한번 청가방을 맨데 이게 뒤로 가다 보니까 칼로 쫙 찢더라고요. 뭐 큰 돈 드는 건 없었지만 어찌 됐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방에 소매치기라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둑이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 내가 알아봤으면 그거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정체를 폭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고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한 영적인 존재는 바로 인간과 바로 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유 의지를 허용한 존재도 인간과 천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자유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의지를 사실은 굉장히 잘못되게 사용한 거죠. 자, 공중으로 쫓겨나서 지구 가운데 출현했습니다. 인간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 끌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마지막 무적행으로 같이 갇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얘기하고 또 사단마귀의 존재를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거든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이미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불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고 그럼 언제까지 계속되냐? 그럼 이거는 왜 없어지지 않냐? 아,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나는 몰랐지만 지금까지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 이가 갈려야 됩니다. 정말 원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히 이 사단의 실체가 폭로될 때요.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구원받아. 대충 교회는 다녀.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절대 확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냥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살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건 선택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도 되고 만나도 되는 선택의 여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8장에도 쭉 나와 있지만 바로 여섯 가지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자막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여섯 가지 이 근본 상태가 뭐냐? 멸망 상태는요. 첫 번째 근본 상태는요. 누가 뭐래도 마귀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거짓 아비죠. 우리가 전에는 그야말로 마귀 자식으로 살아왔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삶이 엉망이 되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은요. 우리가 볼 때 보통 윤리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못된 사람 에이 마귀 자식 아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떠나면 마귀 자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멸망 상태 뭐냐.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적 상태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 상태는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육신 상태는요. 끊임없이 저주와 사고와 질병 앞에 육신이 무너지고 반드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만 진단조차 나오지 않는 이름 모를 병들, 불치병들, 희귀병들, 난치병들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구 병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도 없고 누구나 다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대 상태가 무엇입니까?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3, 4대의 저주, 영적인 저주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지고요. 가정에 그 반복되어지는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 가정, 이혼 가정, 자살 가정, 단명하는 가정, 폭력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보십시오. 아무리 이 시대에 심리학이 발달하고 상담이 발달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진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전혀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의사도 박사도 답을 못 주고 있는 부분에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자, 여섯 번째,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화는요 영원할까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요 잠시적인 것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는 사람들요 행복의 기준은요 제가 볼 때는 딱 이겁니다. 일단 세상의 행복 기준은요 소유 없다가 생겨야 되고요 남과 일단은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월의식도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시 뭐 자존심도 상했다가. 그러나 쾌락 뒤에는 반드시 허무와 공허가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아무리 좋은 먹이를 먹인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먹이를 먹인다고 해서 그 물고기 살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그 물속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요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적 육적인 삶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점술, 굿, 각종 미신, 예, 역술 이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처음에는 뭔가 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욱 실패케 만든다라는 것. 제가 늘 새가족 교육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팀사할 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500만 원짜리 부적을 써서 구슬했더니 문제 해결되던데요. 해결됩니다. 귀신도 뭔가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 구태서 해결된 문제에 나중에 1000만 원짜리 더 큰 구슬 해야 될 더 큰 문제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여러분께서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답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인들 역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큰 귀신 불러다가 여러분 잡신 쫓아내는 겁니다. 내가 구슬한다, 부적을 쓴다. 그런데요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강도가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습니다. 귀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고 해서 큰 귀신이 착한 귀신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해방되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 아,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내가 왜 행복이 없을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에게 왔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구나. 그런데 한번 내가 예수 믿고 빠져나오면 이제 영원히 빠져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영접이 중요합니다. 영접. 영접.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완전히 옮겨오는 것이 바로 이 영접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만이 바로 참 행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를 다시금 찾아오는 거,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접의 비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러 온 거죠. 자,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생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십자가 죄 문제 해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영생 문제 해결,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린 거고요.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영생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요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에서 3장 8절이죠. 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었던 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묶여 있었던 우리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실제 우리 복음편지 교재는 없지만 제가 올려드린 강의 안에는 조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 뭐죠 여러분? 행복이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 상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거. 오늘 제목과 여러분 성경 구절만 딱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아, 왜 인간은 행복이 없지? 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저는 이 행복자라는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헌신구제 봉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완전한 행복이고요 누가 빼앗을 수도 없는 절대 행복이고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강의 안에도 적용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당신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였다면은 불행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편지 일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지? 그 행복을 막는 걸림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한번 진실되게 다시 한번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편지를 갖고 누군가를 양육하실 때 억지로 영접시키지 마셔요. 사실 우리는 저 사람이 영접했나 안 했나 이렇게 눈을 뜨고 살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영접은요,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구원 얻을 자는요, 조금 내가 부족해도요, 구원 얻을 자는요, 분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영접을 시키지 말고 그래서 상대방의 영접을 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적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나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밑에 영접 기도문을 넣어드렸는데요. 자, 영접 기도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거죠. 모셔드리는 겁니다. 도둑이나 사기꾼 내 허락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그분의 손잡이를 여러분들이 여셔야 됩니다. 저는 이 영접기도문을 항상 암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저 순간순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을 때마다 여러분께서 이 영접기도문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주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옛 책들이 있기 때문에 내 신분을 까먹고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께서 또 함께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첫 번째 만남, 오늘 복음편지 1강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 자막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를 이해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원죄를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 그 졸병 쫄개인 귀신까지 우리 영적인 실체를 오늘 함께 나누었고요. 세 번째로 참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발견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값진 보화는 내가 소유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소유하는 거죠. 바로 영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이제 불행자가 아닙니다. 참 행복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만남의 이제 핵심 포인트를 자막과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